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간밤에 비가 너무도 많이 왔죠. 이건 비가 아니라 물폭탄이 왔습니다. 물폭탄이 왔는데 오늘도 시간당 50에서 80mm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그랬습니다.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는 무사히 잘 있고요. 아무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네요. 근데 저번에도 강풍 비 바람이 왔죠. 그래서 저는 요게 어저께는 더 단단하게 완전히 이쪽에 끈을 하나 튄 거서 이렇게 끈을 저쪽까지 이렇게 튄 것입니다. 앞뒤로 다 튄 거서 거기 밑에를 빨래집게로 쭉 뒷니를 다 묶었습니다. 묶고 집어넣고 또 끈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묶었어요. 바람 타지 말라고 이렇게. 화분은 일주일 전 장마 예보 일주일 전에 물을 줬어요. 줘서 화분 자체가 지금 바짝 말라 있습니다. 장마가 오기 전에 화분을 말리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. 화분에 습이 없으면 비가 이렇게 와도 아무리 공중습으로 묶는다 해도 좀 많이 덜하죠. 그래서 윗지방에 아직 비가 시작이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화분 말리는데 좀 주력을 하시고요. 저는 이렇게 거리대도 이렇게 끈으로 다 묶었어요. 그리고 옆구리도 다 막았습니다. 밑으로 이게 공기가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비바람 칠 때는 이렇게 옆도 막아주면 좋습니다. 조용히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요거를 빨래찌그려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. 걸어놓는데 비가 요즘같이 비바람이 칠 때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끈도 이렇게 다 묶어놨고요. 여러분들도 아직 비 안 온 지역도 한 번 더 단돌이를 하셔서 비 피해 얻길 바라고요. 창도 여기 다이를 이렇게 완전히 습이 못 착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공기는 통해야겠죠. 그래서 옆은 이렇게 펴놨습니다. 바람은 통해야 하니까. 그리고 일단 화분 자체가 말라 있어서 별 피해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. 여러분들 지역에도 지금 얼마 많은 피해가 올지 모르지만 조심하셔서 단둘이 하셔서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